신임 원내대표가 당 대변인을 비판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. 최근 종부세, 재산세, 뭐 보유세 등등 세금 논란이 뜨거운데 민주당 내에서 세금안을 고치겠다, 원한 대로 하겠다 갈등이 많은 것에서부터 기인한 장면 같습니다. 들어보시죠.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습니다.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. 주택공급, 주택금융,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. 그런 얘기는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견을 하시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세제까지 포함해서 논의하는 거는 이게 맞는 거죠?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는 없겠지만 예. 크게 세제까지 해제하지 않아요. 자, 이례적인 일인데 이재명 기자,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인데 사실은 이 세제 관련돼서 너무 지나치게 과세 정책이 과하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었고 그게 아니다. 이 정책의 기조를 흔들지 말라라는 반발의 여론도 많은 것이 당내에서 이런 어떤 양론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. 대변인은 세금 관련 논의 당분간 안 하기로 했다. 하루 만에 원내대표가 다시 좀 세금 관련해서 모두 종합 검토하겠다. 기자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원내대표가 대변인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본변한다라는 이 말. 굉장히 이례적이죠. 어쨌든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결국은 당 대표라고 볼수 있는데 당 대표가 당 대변인을 오히려 디스한다고 할까요? 본인이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본인 생각을 얘기했다.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전 이것 자체가 이 장면 자체가 지금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 그리고 여권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던 원인. 그것이 이제 부동산 세금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두 가지 축을 놓고 여권의 복잡한 속내를 지금 저 장면에서 볼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권 내에서도 과연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두고 한쪽에서는 이미 법안들을 막 냈죠. 그래서 종부세 기준을 9억이 아니라 12억 원으로 더 그러니까 늘리는 거죠. 상향 조정해서 그만큼 대상자를 줄이는 거죠. 그렇게 가야 한다. 또 일부는 아예 1%만 종부세 내도록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하자.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 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. 그렇게 후퇴해서는 안 된다.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서민들을 배반하는 거다. 이렇게 굉장히 친문 주류가 지금 내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를 두고 갈라지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조만간 정리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그래서 친문 주류가 과연 다시 내부가 정리가 될지 아니면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다시 분화가 될지 그런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.